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 9월 우리가 많이 쓰는 경량 랩탑에 탑재되는 루나레이크가 공개가 됐죠. 이어서 인텔의 첫 AI 데스크탑 프로세서인 에로우레이크도 공개됐습니다. 이번 에로우레이크를 통해서 인텔의 데스크탑 프로세서의 방향성이 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인텔이 어려운 시기에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루나레이크의 전성비를 강력한 무기로 도약의 발판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조가 X86에서까지 전성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완전 의외로 에로우레이크의 복잡한 변경점들이 결국 전성비라는 목표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 태스크에서 동일 성능을 내면서 대략 10도 정도 온도가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인텔의 데스크탑이 워낙 뜨겁긴 했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14900K보다 게이밍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이퍼스레딩이 사라지면서 생산성 작업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서 이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조립할 에로우레이크와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14900K를 나란히 두고 실제 용도에서의 벤치마크를 해보면서 이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LGA185의 소켓으로 바뀌면서 메인보드도 교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로운 G8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와 함께 또 에로우레이크에서 기대되는 DDR5 CUDIM 메모리 등등 제가 조립할 하드웨어 부품 중에서 저도 처음 써보는 만 소개하고 조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ROG Maximus G890 히어로입니다. 소켓이 변경됐기 때문에 메인보드 교체가 불가피하죠.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인 G890 칩셋을 사용해보게 됐습니다. LGA1851이 또 바로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불만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 메인보드 자체는 바꾼 보람이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드웨어 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가운데에 바뀐 LGA1851 소켓이 보이죠? 핀 개수가 늘어났는데요. 기존 프로세서와 호환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PCIe 5.0 슬롯이 하나, 그리고 PCIe 4.0 슬롯이 두 개 있는데요. 메인 슬롯에는 세이프 슬롯 고정 브라켓으로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Ie 슬롯 Q 릴리즈 기능이 있어서 그래픽 카드를 탈착할 때 포트 부분을 기울여서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래치가 풀리면서 분리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점점 그래픽 카드가 커지면서 탈부착이 힘들어졌잖아요. 이런 기능들 정말 아주 좋습니다. M.2 SSD 슬롯은 총 6개가 있어요. 보통 M.2 SSD 슬롯을 많이 넣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SSD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특히 신경 쓴 부분이 ROG M.2 파워 부스트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슬롯이 모두 사용 중일 때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했고요. 자연스럽게 데이터 안정성과 SSD 수명도 늘려줄 수 있다고 해요. M.2 SSD 설치도 정말 쉬워졌어요. 히트싱크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들어올리고 SSD를 장착한 후에는 슬라이딩 방식의 래치를 통해서 다양한 SSD 사이즈에 맞게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툴 없이 쉽고 안정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는 게 정말 좋죠. 여기에 기존 ASUS 메인보드에서 잘 쓰던 QLED라고 해서 프로세서나 램, 그래픽카드, SSD가 잘 결합되지 않았거나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부팅 전에도 LED로 알려주는 경고등이 있어서 조립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후면 포트를 보면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 이더넷 포트도 2.5기가빗, 5기가빗이 각 1개씩 있고요. 저도 아직은 쓰고 있지 않지만 와이파이 7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연말쯤 라우터를 교체할 생각인데 그때 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아쉬운 건 딱 하나. 만약에 이걸 소켓 호환성 때문에 다음에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나예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확장성 부분에서도 더할 나위 없고 툴 없이도 안정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적용돼서 이번에 메인보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인데요. 이제 G890에서 DDR4를 지원하지 않게 됐죠. 에로브레이크에서 CUDIMM 램을 처음으로 써볼 수 있어서 기대가 컸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메모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CPU와 램이 클럭 신호를 주고받는데 물리적인 거리와 속도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DDR5로 오면서 모듈에 전력 관리 회로를 탑재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CUDIMM 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클럭 드라이버 언버퍼드 DIMM이라는 명칭처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럭 드라이버 칩이 탑재됐어요. 이 칩은 불안정하고 약한 신호를 받으면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모듈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온오프로 정리된 신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더 적은 전압으로 더 높은 클럭 스피드를 얻을 수 있고 이 말은 곧 에너지 효율성과 발열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개선해야 될 과제도 있어요. 메모리에 보면 CL52, CL40, CL32 이런 숫자가 있죠. 여기서 CL이 캐스 레이턴시를 의미하는데요. 메모리의 응답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사용할 제품이 CL40으로 CUDIMM치고 타이밍이 아주 빠른 편인데도 UDIMM에 비해서는 늦기 때문에 타이밍 최적화가 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 향후 표준으로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클럭 스피드와 효율성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OG 류진 3 360 익스트림입니다.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익스트림 버전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이번에 펌프도 변경이 됐고요. 기존에도 워터자켓 커버 부분의 팬이 주변의 전원부와 VRM 히트싱크 부분의 열을 빠르게 식히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이 팬이 25mm에서 30mm로 확장이 되면서 더 효과적으로 열을 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에로레이크 첫 빌드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일단은 14900K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용도에서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 비교도 해보고 앞에서 이야기한 CUDIMM 메모리 클럭이 어디까지 동작할 수 있는지 또 모든 과정에서 전성비는 얼마나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다루도록 할 테니까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번에 ASUS에서 G890 BTF 메인보드가 하나도 소개가 안 됐거든요? 이거 그건 나온 거 맞죠? 내 BTF 4090 그래픽카드 어떡해요? 얼른 내주세요.